자, 이번 시간에는 TV SMPS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TV SMPS는요, 지금 모니터 쪽하고 좀 틀리게 회로가 두 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PFC 회로하고 공진 회로가 추가됐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요 스탠바이 요 회로가 모니터의 SMPS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쉽게 얘기한다면 거기에 추가해서 PFC하고 공진 회로가 추가가 돼서 좀이 부품 자체도 모니터 쪽 SMPS보다 굉장히 많고, 그죠? 출력도 지금 보면 모니터 같은 경우는 5V, 12V지만은 얘는 5V, 12V, 24V, 33V까지 쓰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구조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모양은 요렇게 돼 있고요. 자, TV SMPS는 우리가 그 립스보드 쪽에 SMPS 파트는 우리가 220V를 꽂으면 막바로 5V, 12V가 그죠? 무보화 상황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게 뭐 얘기냐면 오토 방식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근데 TV는 왜 이런 방식을 만드는 스탠바이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220V 꽂으면은, 그죠? 220V 꽂으면 요 회로에서 계통도에 보면, 동작 계통 보면 정류회로를 통해서 스탠바이 회로가 5V가 AD 보드, 그죠? AD 보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기본 전원으로서는 요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요것밖에. 메인 전원, 그죠? 메인 전원은 안 나오는 거야. 12V, 24V, 34V가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게또 어떤 거라 그랬죠? 데스크탑 PC의 파워 서플라이가 바로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거죠. 요거, 지금, 우리 계통도, 요거만, 요렇게 지금 돼 있어, 요거만. 요거만 나와, 220V를 인가하면 요거만 나오는 거예요, 요거만. 요 상태만. 그죠? 그니까 TV SMPS하고 데스크탑 PC의 파워 서플라이하고는 동작이 좀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비슷하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탠바이 전원이 5V가 기동을 하게 되면 AD 보드로 들어가서 뭐 리모컨 파워 스위치를 누른다든가 아니면은 그 전면 그죠? 뭐 TV 전면에 있는 파워 온 버튼을 누른다든가 해서 그 동작시키기 위한 이제 기본 전압이죠. 그죠? 그런 것이 있어야 기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TV 쪽에 파워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파워 온 시그널이 어디 들어가냐면 바로 메인 스위칭 전원 스위칭 회로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위칭, 그죠? 그 스위칭, 그 신호를 받아서 PFC하고 공진회로가 동작함으로써 바로 여기서 비로소 12V, 24V, 33V, 5V 같이 나오는 거겠죠. 메인 전압이 출력해서 이때 이제 뭡니까? TV에 화면이 켜지게 되는 동작 원리를 갖고 있다.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TV의 동작 블록도입니다, 블록도. 요걸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모니터 쪽은 요거죠? 정류회를 거쳐서 그죠? 요 부분이지, 요 부분인. 근데 여기는 뭐냐면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AD 보드로부터 메인 전압을 기동시켜라는 그 트리거 신호를 받아서 스위칭 회로가 동작을 해서 그때 이제 PFC 컨트롤러하고 RC 컨트롤러가 동작을 해가지고 메인 전압이 출력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요런 게좀 틀립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스탠바이 형식이라고 한다, 그죠? 좀 부품들이 복잡,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뭐 이쪽에도 PWM이 잘 나가지만은 이쪽에 PFC 컨트롤러라든가 RC 컨트롤러도 좀 나가는 편이죠. 그죠? 그래서, 립스보드 SMPS 파트를 건드리다가 TV를 가면은 또 수리 못 하시는 분이 의왕 많아요. 왜냐면 이론을 모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이론만 알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소자 측정하는 것만 알고 그러면 뭐할수 있겠죠, 그죠? TV 쪽도 보면 70~80%가 SMPS 고장이 많더라는 거죠. 통계치를 보면. 그래서 SMPS 수리만 잘해드려도 TV는 수리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또 많이 나가는 게 뭐죠? LED 밭쪽에 LED 패키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그 뭡니까? LED 패키지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자, SMPS 계통도를 보면요. 지금 보면 그죠? 지금 요 PFC하고 RC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PFC 그죠? 파워 팩터 컬렉션에서 전력 효율 보상회로 RC 컨트롤러 그죠? 공진 회로 이제 공진에 추가돼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2차 측을 V 아웃에서 2차 측을 뽑아 쓰는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립스보드 쪽에 SMPS가 이 PFC로 안 들어있단 말이죠. 바로 정류회로에서 콘덴서를 거쳐서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스위칭을 해가지고 2차 정류회로에서 우리가 5V, 12V 뽑잖아요. 근데 얘는 틀리단 말이죠. 그죠? 틀려요. 그죠?
이게 들어가 있다고. 이 PFC가 뭐 하는 역할이라는 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회로가 추가된 건 요거 PFC하고 RC 회로가 더 추가가 돼 있다. RC, PFC, RC. 그거는 다 나머지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부분수가 많아서 여러분 딱 보면 약간 모니터 립스보드 보다가 이거 보면 아우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런 회로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 왜냐면 모니터처럼 그런 그 전류를 쓰다가는 뭐 TV가 기동을 못해요. TV를 보면 AD보드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소비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전력 효율 보상 회로와 공진 회로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 그것만 틀린 거예요. 네. 그 스탠바이 전원 방식을 쓰고 있다 이거죠. 그죠? 5V 스탠바이 전원이 기동되면 AD보드 쪽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쪽에도 공급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리모컨 동작을 시킨다든가, 리모컨은 이제 적외선 방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적외선 쪽에 리시버 쪽에 받기 위해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리시버가 동작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스탠바이 전원을 받아서, 그죠? 받아서 이제 이런 AD보드 쪽에 그 기본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봐요. 스탠바이로는 220V가면 5V만 나온다 그랬죠? 그 5V는 AD보드에 공급돼서 마이컴이라든가 EEPROM이라든가 리모트 컨트롤 리시버, 그죠? 우리가 리모컨을 쏠 때, 그죠? 리시버를 동작시 때는 대기 상태가 된다 이거죠. 공급돼서.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IC는 리모컨의 전원 버튼 또는 TV 전면에 있는 전원 버튼으로부터 온 명령을 받으면 마이크로 컨트롤러 IC가 5V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기 위해서 스위칭 신호를 그때 스위칭 메인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키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전압이 기동해서 12V, 24V, 33V, 안 쓰는 것도 있어요. 예, 그게 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들어가면 TV가 기동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스탠바이 회로를 먼저 뒤져야 되는데, 그죠? 이걸 못 뒤. 스탠바이 회로는 뭡니까? 스위칭 단계라고 해야지. 스위칭 쪽 회로가 고장이 많이 나요. 스위칭 회로는 보통 보면 TR과 포토커플을 통해서 스위칭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파워 버튼을 눌러도 파워 트리거 신호를 가지만 스위칭 회로, 그죠? 트랜지스터하고 TR하고 포토커플러 쪽에 소자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메인 전압을 기동시켜주는 신호를 못 보내주는 거예요. PFC 컨트롤러하고 RC 컨트롤 쪽을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동작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잘 상기해서 점검을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면 스위칭 신호는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그죠? TR 쪽에 베이스단을 찍어보는가, 컬렉터 지금 대기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게 찍어봐갖고, 그죠? 안 들어간다면 뭐 TR 양보 판별을 하고 포토커플러 양보 판별을 해서 스위칭을 눌렀을 때 신호는 들어가는데 아웃풋 안 나온다. 그럼 뭐 어떤 소자가 불량이 났거나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스탠바이 5V는 요렇게 쓰기 위해서 우리 쓰는 거다 하는 거죠. 자, 메인 스위칭을 기울여준 스위칭 회로 동 파워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 온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죠? 요로 들어간다면 TR하고 NPNTR하고 PNPTR 포토커플 조합으로 이렇게 보통 만들어지는데,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 NPNTR 특성은 뭡니까? 양의 신호가 들어오면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거죠. 자, 파워 시그널 5V를 마이콤에서 보내줬어요. 베이스 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면서 여기는 영전이잖아요. 그죠? 영전이에요. PNPTR에 스탠바이 전원 5V가 가해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일단은 여기는 어떤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죠? 여기서 파워 온 시그널 누르게, 안 눌렀을 때는 5V가 안 들어가니까 얘도 끊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죠? 근데 들어가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흐름으로써 접지가 돼 있잖아요. 얘가 영전위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PNPTR 특성은 뭡니까? 음의 신호를 가해줘야 에밋에서 컬렉터로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바로 여기 스탠바이 5V가 이쪽으로 흘리면서 신호가 이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포토커플러의 포토다이오드를 기동시켜서 얘가 포토다이오드라고 그랬죠? 5V 신호가 들어가니까 애노드에서 캐소드 흘리면서 광신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대기하고 있던 스탠바이 14V, 뭐 다른 볼트도 있지만 여기가 이제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 흐르면서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NPNTR의 베이스를 건드려준단 말이죠. 그죠? 베이스를 건드려주니까 대기하고 있던 14V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면서 PFC하고 RC 컨트롤러에 VCC 전압이 공급되니까, 그죠? 펄스 발진을 해서 FET를 기동시켜가지고 스위칭을 해가지고 메인 전압이 기동되는 방식을 쓴다. 스위칭 회로가 보통 이런데 이 회로가 불량이 더 많아요. 이 TR이 나간다든가 포토커플러가 나간다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TR하고 FET 양판비라는 것은 기초 강의 다 올려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스위칭에 고장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5V 스탠바이 전압을 스탠바이 전압을 그죠? 그 파운 단자에다가 바로 연결을 시켜서 강제 인가하는 식으로 해갖고 한번 해봐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이 이론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스위칭이라 이렇게 물론 이렇게 안돼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원리를, 그죠? 이렇게 요거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 내용이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스탠바이 전 5V 전압은 220V만 꽂으면은 스탠바이 효율과 동작해서 5V가 어디로 들어가냐? 이 스위칭 효율의 PNPTR에 5V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파운 스위치를 안 눌러서 0전이겠죠? 그럼 여기는 안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0V로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그죠? 5V가 대기하고 따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는 아무 신호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V가 컬렉터를 못 틀는단 말이죠. PNPTR 특성이다 보니까. PNP는 음의 신호가 들어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온 스위치를 안 누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흐르겠죠, 이쪽으로. 접지 쪽으로. 그때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파원 스위치를 누르든가 리모컨에 파원 버튼 눌렀을 때 5V 트리거 신호가 MCU에서 보내주는 거죠. MCU에서 바로 어디로 주냐? 바로 스위칭 TR 쪽에 NPNTR 쪽에 베이스로 터치하게 되는 거죠. 그럼 5V 신호가 들어야 되면 NPNTR은 양의 신호를 가해주면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른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접지 쪽으로 가면서 0점 위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0V가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던 5V는 베이스에 어떤 신호가 딱 들어오니까, 0V 신호가 들어오니까 바로 컬렉터에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흐르는, 그죠? 이 PNPTR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거고, 이게 신호가 방향이 바깥으로 돼 있잖아요. PNPTR은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흐르는 이 전류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 개찰구에다 전철 투입구에다 투입을 하니까 게이트가 열린 거고, 여기도 전철 투입구에다가 넣으니까는 게이트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5V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포토커플러를 건드리게 되는데, 포토커플러에 전압을 가해주니까 이 포토다이오드는 애노드에 캐서드르면서 발광다이오드란 말이죠. 빛이 발생되는 거예요. 빛이 발생되니까 이 전류의 변화량을 이 포토TR이 이 베이스 쪽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는 지금 한 되기 전압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이 PFE샷 RC 컨트롤러 IC에 VC 전압 공급하기엔 대기 전압이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호 광신호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대기하고 있던 전압이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흐르면서 다시 뭡니까 얘가 TR 베이스에 양의 신호를 가해주니까 또 NPNTR이 대기하고 있던 14V라는 그런 놈이 어떻게 됩니까? 양의 신호를 여기서 가해주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흐르면서 이 전압은 그죠? 14V가 컬렉터에서 에미터 흐르는 이 전압 어디냐면 PFC 컨트롤러하고 RC 컨트롤러 IC에 VCE 단자에 연결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PWM, PFC라는 컨트롤러하고 RC 컨트롤러에 VCE 전압만 들어가면 얘도 자동으로 펄스 발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메인 전압 부분, 즉 PFC 회로하고 RC 회로가 동작이 돼서 메인 전압 12V, 24V, 33V가 공급이 되는 방식을 해서 TV 화면이 짜잔 하고 켜지는 거죠. 이 부분을 참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스위칭 회로예요. 모든 전자회로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트리거 신호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끔 구조가 많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지금 저 AD보드에서 그죠? 파워 버튼 눌렀을 때 그 LVDS 케이블을 통해서 뭡니까? 그 액정 쪽에 우리가 그 패널보드 쪽으로다가 VC전을 공급해 줄 때 이 대기하고 있잖아. 5V가 어떤 신호가 마이콤에서 야 그 FET 게이트라든가 아니면 TR 게이트 TR 베이스로 이게 구성 TR이나 FET로 구성되어 있는 건 있는데 거기 베이스나 드레인을 딱 터치를 해주니까 대기하고 있잖아 흘리면서 이게 어디로 가냐 그죠? LVDS 케이블 그 단자를 통해서 어디가 28, 29, 30번으로 5V VC가 열리는 거죠. 탁 대기하고 있는데 통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TR이나 FET는 베이스나 게이트에다가 어떤 신호를 가해줘야만 얘가 도체로 변하더라는 성질을 이용한 반도체예요. 베이스나 게이트에다가 어떤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에 가도 이 게이트는 열리지 않는 거죠. 우리 전철 탈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이제 뭐 후불 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해서 그냥 딱 되잖아요. 거기 게이트를 열게 하는 전철 그 후불 교통카드를 댄다든가
아니면 없으면 전철을 타고 전철 투입된 열릴 넣었을 때만 이 게이트가 짜나 열려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안에 평생 여기 열립니까? 안 열리잖아. 그거랑 같은 성질이다 봅니다. 이 반도체라는 게 그래서 그죠? 어떤 때 사용자가 어떤 제어를 하게 되면 도체 역할도 했다가 어떤 제어를 하면 부도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다. 그죠? 그 역할이 바로 이런 스위칭 회로에 이용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요거 스위칭 회로 좀잘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PFC의 역할은 얘기했죠. 그죠? 파워 팩터 컬렉션, 전력 효율 교정 회로다, 보상 회로다 보통 이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두 개의 한 상황을 봅시다. 두개 상황을. 자, 요거는 PFC 회로가 추가 안된 거고, 요건 PFC 회로가 추가 안된 거고, 이건 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립스보드, SMP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차 정류로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죠. 그죠? 스위칭 단계를. 이런 거는 이렇게 콘덴서 입력형 전원들은 그죠? 이렇게 전기를 우리가 정류를 하게 되면 이 요게 지금 전화파예요. 이게 전류파예요. 전류가 이렇게 펄스 형태로 돼요. 이렇게 이게 펄스 형태로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전압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죠? 요 안에서 요 단계를 거치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작아지는 펄스 형태를 띠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력 공식은 P는 VI다. 그럼 전압에다가 요 약한 전류를 곱해주면 이 당체적으로 전력은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2차 측의 전압이 낮아질 수밖에 전력이 어떤 그 빵빵한 전력이 나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TV 기동에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들어간 게 뭐냐면 바로 PFC 전력 효율 보상 회로가 들어갑니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받아서 다시 이 뭡니까? PFC 컨트롤러가 다시 이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 한 단계를 거치니까 이 요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PFC 컨트롤러가 만들어주겠죠. 그죠? 얘하고 FET가 공조해서 만들어주겠죠? 이 단계, PFC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사인파 형태 전류 형태가 커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P는 VI에다가, 여기 전압값에다가 전류를 곱하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이 구현되겠죠? 그게 바로 전력 효율을 교정 회로, 보상 회로다. 그래서, 이 바로 PFC 회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TV는 인치수 크잖아. 전력이 많이 먹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일반 우리 SMP에서 이게 빠져 있는 거란 말이죠.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TV SMP에서 뭐 어떤 게 비슷하다고 그랬죠?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가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전격 파워 같은 경우 80% 인증받은 파워는 이 PFC 회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력 효율 보상 회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율을 영률이 80%까지 나온다. 85%까지 나온다. 그 뜻이에요. 우리 뻥파워 막파워는 뭡니까?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전류 형태가 이렇게 펄스 형태를 띠다 보니까 전력 공식에서 P는 VI다 보니까 높은 전압에다가 약한 전류를 곱하지가 상대적 전력 전압은 떨어지는 거죠. 전력은. 그죠? 그러니까 얘가 부등호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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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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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װ================─└².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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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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이 많이 나는 이유가 일반 소자들은 전격 잔압을 걸어줘야 되는데 자꾸 약한 잔압을 걸어주다 보니까 시름시름 앓다 나중에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격 파워를 쓰는 것은 바로 이렇게 PF 쉐로가 그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펄스 형태 전류 파형을 이렇게 사인파를 만들어준다, 그죠? 그래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PFC의 그 동작 원리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유럽 같은 나라는 이제 이렇게 전격 파워를 쓰라고 돼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법으로 안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막 파워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소비자들은 이런 설명을 좀 해주면 쓰는데 설명이 안 됐다 보니까 그냥 싼 거면 장땡이야. 그건 아니죠. 서서히 전자회로가 죽어가는 건 모르고 그 쓰면은 전격 파워 썼을 때하고 막 파워 썼을 때하고 수명이 어느 게 더 오래 갈까요? 당연히 전격 파워 쓴 게 오래 갑니다. 어떤 게임 할 때도 오류율이 적고요. 전력이 딸리다 보니까 아이고 나 피로해서 나 게임 못하 너 뭐 즐기지 못하겠어. 그리고 블루스크린 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게 뭐냐? 소비자들 좋지만은 PFC 혈류가 추가가 안 되면 이 낭비되는 이런 전류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전에서 올바른 전기를 공급해 주더라도 이런 파워를 거치면서 낭비되는 전류, 무효 전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가동을 많이 해야 된다. 화력 발전을 하던 원자력 발전을 하던 수력 발전, 수자원은 항상 제한이 돼 있지만 모자라니까 우리가 뭡니까? 원자력과 화력을 돌리게 돼 있죠. 그럼 뭡니까? 그죠? 원전 폐기밀이 상승적으로 높아질 거고 또 화력을 하면서 석탄 제일은 공해들이 발생될 거고 그럼 환경공해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뭡니까 지구가 빙하시대가 온다는 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런 몸부림을 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걸 써가지고 한전에 대한 전기를 최대한 이용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대형 어떤 빌딩에 보면은 변전실이 있어요. 변전실. 변전실에서 뭡니까? 그 우리가 항상 그 전기를 받게 되면 콘덴서라는 코일을 쓰는데 콘덴서와 코일은 항상 반대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위상차가 틀리죠. 위상차가. 그죠? 교류를 통과하게 되면 L은 뭡니까? L은 전류가 항상 뒤지는, 그죠? 위상차가 90도 뒤지는 어떤 그 파형을 갖고 있지만 콘덴서에다 교류를 가해주면 뭡니까? 항상 전류가 항상 위상이 빨라요. 정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되고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바로 공진회로를 쓰는 겁니다. 공진회로. 그죠? R, L, C 중에서 R은 항상 교류를 가해주면, 교류나 직류를 가해주면 항상 전화파형이 동상이에요, 동상. 그죠? 근데 뭡니까? L과 C를 통과하면은 위상차가 틀어진단 말이에요, 위상차가. 위상차가 틀어집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XY 좌표에서 이게 전화파형이라고 가정한다면, 그죠? 전류는 항상 뭐, 이렇게 늦든가, 아니 이게 빠르는 이런 위상차가 틀어지는 현상 때문에 이 나중에 그죠 전력 공식은 P는 VI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력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일반 빌딩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빌딩은 L 부하가 많죠. L 부하가 뭐 예를 들어서 펌프다 전부 다 코일로 돼 있죠. 엘리베이터 그죠 모터를 끌어올리죠. 환풍기 뭐 그렇게 많잖아요. 공조 시설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변전에서 뭘 쓰냐면 위상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죠? 뭐 동상으로 만들어주기는 어렵지만은 위상차를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라는 걸 씁니다. 전력용 콘덴서. 그걸 해서 위상차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요금 계산할 때는, 그죠? 역률을 계산해서 내가 너한테 전기를 이만큼 보내줬는데 니넨 전기를 이만큼 다 쓰지 못하고 요만큼밖에 못 썼어. 그러면 역률을 계산해서 부가요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역률을 어느 정도 개선,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갖다가 변전에 쓰는 거죠.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역률을 위상차를 보상을 해가지고, 그죠? 낭비된 전력을 좀 최소한 막아가지고 요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렇게 변전실에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기공학을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요게 이제 PFC 회로다. 펄스 형태 이런 전류 파형을 사인 파 형태로 만들어서 이 전력을 충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PFC 회, 전력 효율 교정 회로가 들어가 있다. 그게 바로 PFC 회로다. 일반 우리 립스보드 쪽에 SMPS 파 틀리냐면 그 부분이다 이거지. 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바로 공진 회로가 들어가 있는 공진 회로. 그죠? 여기서 거쳐서 나온 전압을 RC 컨트롤러와가, 그죠? RC 컨트롤러하고 이제 뭐이 FET죠? FET가 공조해가지고 뭡니까? 더 높은 전력을 만들어주죠. 아까 C하고, 그죠? C하고 L부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단계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단계에서 C하고, 그죠? 콘덴서하고 인덕터에 대한 위상차를 갖다 어느 정도 보정해줘서, 그죠? 이렇게 틀어진, 이렇게 전압파형이다. 요렇게 틀어진 전류파형을, 그죠? 최대한도로 동상 어느 정도 만들어줌으로써 높은 전력을 구현해주는 게 바로 공진회로의 역할이다. 그죠? 공진회로. 그죠? 그래서 R, L, C 중에서 L과 C를 갖게 되면 이 R만 남잖아요. R은 항상 동상에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니까 위상이. 얘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이 컨트롤러. 그죠? RC 컨트롤러 역할이다. 그러니까 전력이 최대로 더 구현되겠죠? 여기서 한번 뻥튀기 해주고, 여기서 또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높은 전력이 이 아웃풋, V 아웃 단자에서 나온다. 그게 이제 공진회로의 역할이다 하시면 되겠죠. 그 역할도 되겠냐? 이 PFC 컨트롤러에 RC 컨트롤러가 엄청나 중요한 역할하는 거죠. 그죠? 스위칭에서 받아서 스위칭이라가 열리면 메인 전압이 기동하기 위해서 VC 전압이 들어간다 그랬죠? 스위칭에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포토커플러와 TR로 연결되어 있는데 스위칭 시간을 받아서 대기하고 있던 VC 전압을 여기다 PFC 컨트롤러 VC로 공급해주고 RC 컨트롤러에 VC로 공급해 줬을 때 얘가 동작을 해서 FET와 공조해서 바로 이런 전력 효율을 보상해주고, 그죠? 또 충분하게 위상차를 갖다가 이 동상으로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더 높은 전력을 구현해 주는 것이 이 P 컨트롤러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냥?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전에 제가 한번 실물을 갖고 또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뭐니까 모니터 쪽에 립스보드죠? 립스보드. 립스보드는 뭡니까? 자, 요게 SMPS 파트죠? 요게 인버터예요. 요거는 제껴 올립시다. 요게 SMPS예요, 요게. SMPS인데, 그죠? 얘는 뭐가 안 들어갔다고 그랬어, SMPS는? PFC하고 RCL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딱 220V 들어오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5V, 12V가 나오는 방식이고, TV는, 그죠? 5V 스탠바이만 나오는 거지, 2차 측으로.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누차 이런 데 말씀드렸죠. 220V 전원을 딱 인가를 하게 되면 그죠? 막바로 돌격 앞으로 AD 보드가 필요한 5V하고 인버터가 필요한 12V 인풋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 라인을 타고 AD 보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부하를 걸게 되면 전력을 먹히겠지만 그래도 무부하 상태도 전력은 소비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전력이 많이 낭비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방식을 썼다 이거죠. 그죠? 이게 바로 오토 방식이다. 그죠? 오토 방식입니다. 그죠? 저 이제 뭐 인버터 방식은 이제 따로 얘기 나중에 할 거지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오토 방식이 이제 구현되어 있는 거고 자, TV는 좀 약간 복잡하죠? 자, 얘하고 조금 전에 봤던 얘하고 그죠? 얘하고 얘 보면 부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죠? 굉장히 좀 많죠, 부품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자 조금 전에 그림을 아까 보여줬죠. 요게 지금 스탠바이 회로란 말이죠. 요게 PFC예요. 요게 RC 회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원을 딱 넣게 되면 자 전원을 지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전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러면 여기 5V 스탠바이 전압이 딱 나와요. 스탠바이 전압 나오면서 뭡니까? 얘는 지금 대콘에 300V 연장되죠. 우리가 요거는 어때요? 지금 립스보드 SMPS 파트에 딱 220V를 넣게 되면은 그죠? 대전압 아저그 브릿지 다이오드와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DC 300V 이상이 충전된다 그랬죠? 300에서 310V가 마찬가지죠. 여기까지는 뭡니까? 여기까지 요 스탠바이라고 여기는 뭡니까? 립스보드 SMPS 파트란 말이죠. 이거 가지고 TV를 기동시킬 수 없다 보니까 안 되겠다. 펄스 형태의 전류 파형을 사인 파형태로 좀 높게 만들어 주자. 해서 구현된 게 뭐라 했어요? 이 PFC 회로란 말이죠. 근데 이 PFC 회로를 어떻게 기동할 거냐? 바로 스위칭 회로를 쓴 겁니다. 스위칭 회로를. 그래서 요게 이제 그요 스위치를 이제 하나 달아놨는데 요게 지금 AD 보드의 파워온 버튼을 누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누르게 되면 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바로 여기 있는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는 메인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켜 주는 겁니다. 그 스위칭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 동작 블록 다이어그램 보여줬죠? 바로 어떤 거냐? 바로 TR과 포트 커플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 드렸죠. 여기서 이제 파워온 버튼을 딱 누르니까 이때 스위칭 신호가 가동해서 그죠? 5V, 12V, 24V를 만들어주면서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PFC가 동작돼서 310V를 413V까지 올려줘. 어떤 건 450V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한번 승압을 시켜준 거예요. 여기서 전류 파형을 펄스 형태 파형을 사인 파형 형태로 전류 파형을 좀 높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 역할이 뭐냐? PFC 얘 역할이단 말이죠. 이렇게 구현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동작 원리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안 된다. 만약에 스탠바이 전압 5V만 나오고 메인 전압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스위칭 회를 통해서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니까 먼저 TR과 포트커플러를 통해서 우리가 스위칭 들어가니까 신호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죠? 인풋과 아웃풋을 측정을 해서 뭐 신호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뭐 소자 불량 점검하고 뭐 거기 괜찮다 그러면 뭡니까? 다른 쪽에 이제 PFC RC 회로를 우리가 또 추정 출근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원리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교보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회로를 보고 한번 따라가 보기도 하고 또 찍어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습득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인버터 쪽을 한번 볼게요. 인버터 여러분들 이제 그 립스보드에서 반쪽을 떼어내면 이게 인버터죠. 인버터는 이제 어떻게 구동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여러분 알겠죠, 그죠? 자, 이게 파워에서 12V가 일로 들어가겠죠. 파워에 12V. 그다음에 뭡니까?
12V가 들어가면 이 12V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 스위칭 에러 쪽에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양쪽에 FED가 두개 있죠. 왜냐면 백라이트 LED라든가 아니면 CCFL 그 백라이트가 상하 두 개가 있다 보니까 FED 두 개가 있는 거죠. 트랜스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12V가 들어가면 여기 FET 드레인에 12V가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FET는 뭡니까? 12V만 대기한다고 해서 스위칭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면 왜 그러죠? FET는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들어와야, 그죠? 대기했던 드레인 소스에 흐르든가 소스에 드레인으로 전류가 흘러 스위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12V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어떤 온오프 신호 펄스가 들어오지 게이트로 안 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PWM도 12V가 들어오면은 여기도 드레인에 대기를 따가고 있지만 전압경화를 통해서 이 PWM마다 얘 동작 VC가 틀리다 그랬죠. 미니멈 얼마에서 맥시멈 얼마라고 그랬죠. 그죠? 거기 들어가면 전압경화를 통해서 여기다 VC 공급되는데 이 인버터 PWM은 SMPS PWM하고 틀리게 SMPS PWM은 뭐라 그랬습니까? VCC만 들어가면 펄스 발전을 시작을 해요, 얘가. 근데 인버터 쪽이나 드라이버 쪽에 보면, 그죠? LED 드라이버 보드에 보면 이 PWM은 VCC만 들어가는데 동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AD 보드에서 이 커넥터를 타고 온오프 시그널이 PWM의 이네블 단자 내지는 온오프 단자로 들어가야 이 PWM이 야 펄스 발진 시작하자는 신호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작을 안 한단 말이죠. 이때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AD 보드에서 MCU가 연산해서 온오프 시그널을 어디로 줍니까? 바로 여기 인버터 쪽에 온오프 단자를 통해서 PWM의 온오프 또는 이네블 단자 들어가서 얘가 펄스 발진을 하는 거예요. 펄스 발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온오프 신호를 FET 게이트에 주는 거죠. 그죠? FET 게이트에 주는 거죠, 요거는. 이 원리가 그렇죠, 원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12V가 들어가고 12V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드레인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요쪽에도 뭡니까? 이쪽에도 드레인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12V는 또 들어와서 이쪽 어디 전압경화를 거치겠죠. 그래서 이쪽에 PWM에 VCC에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동작을 안 한다고 그랬죠. VC가 들어가도 인버터 쪽에 이 PWM은 이때 여기서 AD 보드로부터 그죠? 온 버튼을 눌렀을 때 트리거 신호가 MCU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온오프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쪽에서 온오프 신호가 이제 PWM에 이네이블을 건드리게 돼 있죠. 그러면 펄스 발진 온오프 신호를 여기 게이트에 주는 겁니다. 게이트에다가 게이트에 주게 되면 12V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그 DC가 그죠? 여기서 온오프 신호를 받다 보니까 스위칭을 해서 온오프 온오프에서 뭡니까? DC를 여기서 바로 AC로 만들어 주는 거죠. 왜? CCFL이라는 형광등은 교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교류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교류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드레인하고 여기 1차 측하고 연결되는 게 트랜스에. 그죠? 그러니까 1차 측에다가 그죠? 변화하는 전류를 공급해 줬더니 이게 이제 트랜스, 여기가 2차 측이겠죠? 감긴 코일 건수에 따라서 2차 유도력이 발생해서 높은 전류의 교류를 여기다가 가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쪽에 CCFL, 상단에 하나, 하단에 하나. 갈아줘서 램프가 켜지는 방식이다. 이게 블록 다이면 이러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12V가 막바로 다 들어간다 그랬죠? 전원 소자 앞뒷 단에는 뭐가 붙어있죠? 인풋 단에는 뭐가 붙어있죠? 아웃풋 단에는 콘덴서가 붙어있다 그랬죠? 바로 12V 전기는 일로 들어오지만 콘덴서를 거쳐서 공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콘덴서를 거쳐서. 그래서 얘가 불량이 나더라도 문제가 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해요. 튜닝 콘덴서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게뭐 망가지더라도 그러니까 12V가 콘덴서를 통해서 보다 그죠? 노이즈 없는 깨끗한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콘덴서를 거친다. 그게 이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블록 다이어그램은 12V를 받아서 스위칭 회로 쪽에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제 온오프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그죠? 인버터의 이네블 단자를 터치함으로써 스위칭이라고 동작돼서 펄스를 발진해서 어디 주냐? 바로 트랜스에 준다. 트랜스는 변하는 전류를 1차 측에 가해줬을 때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기질을 발생해서 여기 CCFL을 켜주게 되는 방식이다. 그러면 항상 회로에는 뭐가 되어있죠? 피드백 회로가 되어있다고 했죠? 2차 측의 전류 변화를 감지해서 바로 피드백으로 동작돼서 PWM에 펄스 발진 느려라 줄여라 멈춰라 하는 그 역할을 해준 게 피드백이라고 했죠. 만약에 CCFL 하나가 쇼트가 됐다.
단순히 있다 그러면 뭡니까? 프로텍션이 걸리면서 휘두에 전달되는 거죠. 야, 저쪽에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럼 뭡니까? PW 이쪽 쪽에 이게 지금 PW 하나죠? 듀얼로 동작하는 거죠. 하나는 얘 담당, 하나는 얘 담당이죠. 이쪽 PWM 터치함으로써 거의 꺼지게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프로텍션 걸린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회로도를 잠깐 보면요, 이렇게 구성돼 있죠. 지금 이쪽에 이제 커넥터죠, 그죠? 12V가 들어와서 어디에 들어간다 했습니까? 이 지금 FET 드레인에 딱 걸려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전압 강화회를 타고 들어가서 PWM VCC에 딱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PWM 펄스 발전 안 한다 그랬죠? 인버터 PWM 동작 원리가 뭐냐면 이네블 신호를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신호를 받자면 얘는 펄스 발전 안 해요. 그러니까 대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AD로부터 온오프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 라인을 타고 어디로 이네블 단자로 들어가는 하게 되면 펄스 발진 명령을 내린 거예요. 펄스 발진 명령 내리면 뭡니까? 아웃풋에서 이제 온오프 신호를 이 FET에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DC를 AC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 트랜스가 1차 단위고 2차 단위 아닙니까? 1차 단에 변하는 전류를 걸어줬으니까 2차 쪽에는 상호 인덕턴스에서 유도기를 발생한다. 그게 CCFL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항상 2차 쪽에 감시를 한다 그랬죠? 이 휘두의 회로를 거쳐서 PWM의 그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겠죠? 야, 저 피드백 단자로. 그래서 펄스량을 조절하거나 펄스를 끊어버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이 피드백 역할이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트랜스. 인버터 쪽에는 틀린 게 뭐냐면 이 트랜스가 있다는 자체죠. 왜? CCFL은 교류를 원하기 때문에 직류를 받아서 교류로 변환해서 다시 높은 교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 트랜스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인버터 동작 조건이 뭐예요? 12V, 그라운드. 그죠? 당연히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인버터는, 그죠? PWM, 인버터 PWM 뭐라고 했습니까?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오면은 SMPS 파트 쪽에 PWM과 같이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온오프 이 시그널,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워 버튼에 눌렀을 때그 파워 트리거 신호가 MCU로 가서 MCU 내부의 펌웨어가 연산을 해서 그 신호를 어디 주냐면 바로 이 PWM의 이네블 단자 또는 이제 온오프 단자에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동작을 해서 인버터가 동작하는 즉 CCF을 켜주는 그 동작 상태로 간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여태까지 내용은 이겁니다. 이거 그죠? 이 내용이에요. 그죠? 12V란 그러니까 중심 소자는 뭐냐면 FET, PWM,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 트랜스가 되겠죠. 이게 이제 그 동작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LED 방식의 컨버터 드라이버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냐면 단지 여기서 뭡니까? 이 고주파 트랜스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12V가 들어오면 이 라인을 타고 들어가겠죠. 그죠? 이 라인을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C볼트가. FET 드레인에 12V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PWM은 이제 12V를 받아서 전압 강화회를 통해서 여기 VCC에 들어가겠죠. 근데 얘도 동작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인버터나 드라이버 보드의 PWM은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을 받지 않으면 얘가 PWM 펄스 발전 안 한다고 그랬죠. 이때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을, 그죠? 온오프 시그널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단자를 통해서 어디를 들어가는 겁니까? 이 PWM에, 그죠? 온오프 단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PWM 인지를 하는 거죠. 야, 펄스 발진 시작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펄스 발진을 해가지고, 그죠? FET 드레인에 걸려있는, 그죠? 이쪽 게이트로, 이 아웃풋에서 게이트로 들어가겠죠? 온오프 이런 신호를 주는 거죠. 이런 신호를 주게 되면, 여기 대기하고 있던 12V를 스위칭을 해가지고, 온오프 신호를 해서 뭡니까? 이 DC를, 그죠? AC화를 만들어주는데, 이 PWM이라는 건 뭡니까? 얘가 드라이버가 AD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 전압이 높고 낮을 수가 있어요. 그죠? 보통 30V 이상이 가해줘야 되겠습니까? 얘 12V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PWM FET 공조에서 LED, 이 설계한 사람들이 그 PWM을 썼겠죠. 그래서 이게 40V다. 그러면 40V를 AC를 만들어서 이게 AC니까, 그죠? 여기서 스위칭하게 되면 DC가 AC로 바뀐다고 그랬죠. DC가 AC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LED 박아 쓸 수가 없단 말이죠.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전자 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여기는 쇼트기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여기서 뭡니까? 다시 AC를 DC로, 높은 DC로 만들어서 이 커넥터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요? LED바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데 여기서 뭐냐면은 그 뭡니까? 그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직류를 그 교류를 승합해주는 여기서 이 트랜스가 빠져 있다. 그 대신에 그거 되지 뭡니까? LC 필터가 있는 거죠, 여기서. LC 필터를 통해서 이제 백라이트, LED 백라이트를 켜주는 거다. 원리는 같잖아요. 같은데 트랜스가 없다는 것만 틀리지, 이게 무슨 뭐 2차원의 세계에서 온 그런 어떤 그 원리는 아니다. 똑같다. 단지 트랜스만 여기 있던 게 없어졌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지만 LED는 전자 소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LED는. 그죠? 그러니까 인버터처럼 직류로 공표 동작은 안 돼요. 근데 CCFA는 뭐예요? 형광등은. 그죠? 얘는 교류를 가야죠. AC를 가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가 있는 거죠. 트랜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똑같아요. 회로는 똑같다고요. 단지 여기서 빠진 게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트랜스가 이렇게 있었죠. 트랜스가 1차와 2차가 있었죠. 그거 대신에 FET에서 나온 그죠? DC를 AC로 만들어준 이 스위칭 회로잖아요. 만들어준 AC를 소축기 다이오드와 코일을 통해서 그죠? 이제 콘덴서를 통해서 이 DC로 만들어서 여기 공급을 하는 거죠. 그것만 틀린 게 그거 다 똑같다고 피드백으로 똑같이 그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좀뭘 알아야 되냐면 콘덴서에 대해서 좀 질문한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콘덴서는 뭡니까? 전기를 축적하는 하나의 전기 저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콘덴서를 우리가 콘덴서 하지만 원명이 캐패시터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캐패시터는 뭐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 종류는 이 전해 콘덴서도 있고 이 솔리드 콘덴서도 있고 마일러 콘덴서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에 쓰는 탄탈 콘덴서가 있고 그죠? 이런 게 세라믹 콘덴서 있어요. 이 종류가 많은데 이제 립스보드에서 쓰는 것들은 주로 이제 요런 그죠? 요런 콘덴서 전해 콘덴서를 많이 쓰죠. 전해 콘덴서를. 그래서 사실은 이 립스보드 쪽에 콘덴서가 자주 용량 감소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여기서 이 품질 순서를 얘기했지만은 이 전해 콘덴서가 제일 먼저 망가져요. 액체 전해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해액이 마르는 현상, 즉 드라이업 현상이 생기면서 용량 감소가 많이 된다. 근데 요거를 좀 솔리드로 써놓으면은 좀 오래 갈 텐데 원가 상승 때문에 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내가 견적 계산을 안 해봤지만은 요런 걸 써주면 좋은데 요런 걸안 써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요런 탄탈이죠. 노트북은 이제 얇기 때문에 이런 콘덴서를 높이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 특성하고 고주파 특성에 강한 이런 탄탈 콘덴서를 쓰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런 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립스보드나 TV SMPS는 주로 요런 걸 쓰죠. 요런 거. 요런 거. 이걸 전해 콘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콘덴서 표기명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게 뭐 이상하게 생긴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표기명이 C라고 되어 있는 것은 콘덴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콘덴서는 콘덴서에 이런 표기명은 이제 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 요렇게 이제 전해 콘덴서는 표기되어 있는데 솔리드 콘덴서 그는 이제 그 표기명이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콘덴서는 네 가지 표시를 갖고 있습니다. 전해 콘덴서는 극성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라믹이라든가 이런 마일라는 극성이 없지만 전해 콘덴서는 극성이 있는 그죠? 전해 콘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기 때문에 정삽을 해야지 역삽을 하게 되면 터져 버리겠죠? 자, 콘덴서의 네 가지가 기록된 건 뭐냐면 정전 용량이에요. 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죠. 여기 22 마이크로죠. 뭐 물로 여기는 22리터를 담을 수 있는 거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22리터라는 이 용량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전해액이 마르는 드라이업 현상 때문에 얘가 10 마이크로 어떤 때는 뭐5 마이크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영원히 쓰는 게 아니죠. 이 정전 용량은 바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그 그릇을 얘기한다. 내압은 뭐냐면 여기 보면 105도씨라고 돼 있죠. 105도씨. 아니죠. 400볼트라고 돼 있죠. 이게 내압이죠. 내압은 뭐냐면 콘덴서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400볼트죠. 요런 것들은 이제 보면 우리가 립스보드 우리의 1차 정류회로 쪽에 많이 쓰죠.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압 콘덴서 들어갈 때 400볼트 이상을 쓰죠. 요때 이거는 뭐냐면 이 콘덴서에 400볼트까지 가해줄 수가 있다. 여기다 450볼트를 가해주면 어떻게 터져버리겠죠. 콘덴서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얘기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은 걸지 마라. 그죠? 400볼트 이하에 써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읽지 않고 500볼트를 걸어 대는데 썼다면 당연히 터져 버리겠죠. 그죠?
이게 바로 내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내압이, 내열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콘덴서 뒷면에 보면 105도씨. 이거는 뭐냐면 콘덴서가 사용한 최대 주변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 온도. 이 온도가 넘어가면은 얘가 안에 전액이 끓어서 그 압력이 발생돼서 콘덴서부터 임신했다 그러죠. 임신하거나 아니면 터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105도씨 이상에선 쓰지 마라 하는 거죠. 근데 간혹 이제 뭐 우리 수리면은 원가 줄인다고 85도짜리 쓰시는 분도 예전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 가격 차이 얼마 안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뭐 85도짜리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05도씨짜리로 여러분들이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전해권에 극성이 있다고 그랬죠. 극성. 그 요렇게 표시가 돼, 친절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 요 선은 요건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표시가 안 된 것은, 그죠? 이 다리가 보면 길고 짧은 게 있어요. 그죠? 길고 짧은 게.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해 콘덴서가 이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안에 이게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으면 액상 상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아무리 이 포장이 이렇게 딱 막혀 있다 그래도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 전해액이 마르는 현상이, 이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드라이업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드라이업 현상이 생기면 전해액이 마르다 보니까 얘의 용량을 갖다가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뿔룩 튀어나오거나 아니면은 겉은 멸종하지만은 우리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콘덴서 여러분들 아마 그 뭐 100개, 200개씩 갖고 있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뭐 1000개 단위로 했는데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쓰려고 다락에 올려놓은 콘덴서 쓰려고 가보니까 콘덴서 한 모델, 어떤 용량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것도 제가 그 장시간용을 샀어요. 콘덴서가 다 배가 불러 있더라고. 그게 사실 한 한 7, 8년 된 건가 보네요. 다 배불러가 있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를 샀어. BMW를 사가지고 지하주차장에 10년을 모셔놨어. 딱 포장을 씌워가지고 10년 후에 딱 해가지고 시동을 걸면 과연 걸릴까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녹슬고 해서 문제가 됐을 거예요. 이런 소자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 용량 감퇴.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피부가 노화되고, 그죠? 뭐 이도 흔들리고. 그런 마찬가지로 이 전자재 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쓰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콘덴서 주문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뭡니까? 약간 그 쓸 만큼 한 50개, 100개 단위로 해갖고 쓰지. 뭐 500개, 1000개 모르겠습니다. 수리가 하루에 뭐 100개씩 들어오면 몰라도라도 그러지 않은 그렇게 쓸 이유는 없다. 콘덴서도 보면 단시간용과 장시간이 있는데 장시간용과 단시간용이 이렇게 가격 차이는 많이 안 나요. 가능한 점 장시간용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그게 이제 고객한테 신뢰받는 길이죠. 단가를 줄인다고 85도짜리 쓰고 전에 거기서 단시간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 사용 안 해서 이런 문제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 뭐 수리맨들한테 뭐 컴플레인 거는 걸 당연한 거고 아우 저기는 뭐 수리를 제대로 못해 하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걸 써주는 것이 아무리 서비스 차원에서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콘덴서에 이런 그 제가 조금 전에 오래 보관하거나 그죠? 콘덴서가 3년 이상의 용량 감퇴가 된다 그랬죠. 한번 지금 쓰든 이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요건 장시간용 콘덴서인데 한번 재봤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 저는 이제 이 장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캐패시턴스 메타라고 하고 콘덴서만 전문적으로 재는 장비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다기능 테스터가 있죠. 다기능 테스터도 많이 씁니다. 1200 마이크로짜리 내압은 16볼트짜리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1352 마이크로가 나옵니다. 지극히 정상이죠. 이게 뭐 1200 얼마나 떨어졌다 가는 게 좋겠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1300이면 1250 나와서 써도 관계는 없는데 요즘 이 콘덴서가 새 거는요 용량보다 초과가 돼요. 좋은 콘덴서들은. 근데 새 거래도 좀 저가는 용량이 1300이면요 한 1200, 1250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은 항상 용량 오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저 두려움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1300을 써야 되는데 1352짜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1200짜리 써야 1350은 이게 뭐 이런 문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 표기명 있죠? 이 1200 마이크로다. 1200 마이크로짜리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나 마찬가지야. 잠자는데 천장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고 이러면 잠자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쓸 이유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거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정상적인 콘덴서는 한 100이나 150, 어떤 200까지 높을 수가 있어요. 그건 대단히 좋은 콘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1200짜리 썼는데 캐피니스타로 몇 짜리니까 1350이 너무 용량 초과잖아. 그럼 전기 담는 그릇이라는데 전기가 더 많이 당기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거 터지는 거, 회로가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접어두시란 얘기죠. 예? 용량 초과되는 것은 좋습니다. 미달되는 게 문제죠. 항상 용량 감퇴라고 그러죠. 그게 문제죠. 얘는 굉장히 좋은 콘덴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쓰지 말아야 되느냐? 자,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대륙에 어디라고 얘기하냐, 물 건너온 건데. 겉에는 멋있게 ESR이라고 붙어 있죠. 좋은 콘덴서라고. 2200 마이크로 재니까 1632. 이건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제가 그때 싸게 나서 샀다가 다 버렸는데, 이런 건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용량이 초과되는 건 관계없어요. 그죠? 우리 FD 쓸 때는 뭘 보라 했어요? VDS. 드레인과 소스 간 전압. 그죠? 그거는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ID, 드레인 전류 값이 80A짜리 써야 되는데, 그 이하로 쓰게 되면 안 된다, 탄다 그랬죠? 용량은 80마일 거는데 85A는 괜찮다는 얘기죠. 콘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쓰시면 안 돼.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콘덴서 이거 맞겠지 하고 쓰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하면 뭐 장시간이나 좋은 콘덴서 하면 재지 않아도 되지만, 좀 아리까리한 거다 그러면 한번 잰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근데 꽂아도 동작 하는데요? 동작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라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소자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솔리드 콘덴서가 제일 좋아요. 근데 표기명이 약간 좀 틀려요. 이렇게 된게 틀리게 있는데, 요 820이라는 것은 이820 마이크로짜리라는 얘기예요. 보통 보면 이게 페럿이라든가 마이크로 페럿이라든가 볼트가 안 적혀 있는 것들 많아요. 그때는 보통 위에가 보면 콘덴서 정전 용량을 얘기하는 거고, 요 밑에 게 이제 우리 내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A, B, C, D.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카페에 그 콘덴서 내압에 대해서, A는 내압이 얼마짜리, B는 얼마짜리, C는 얼마짜리 돼 있는데, 저도 다못 외우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요 볼트 마이크로 페럿이 이렇게 안 적힌 게 있어요, 이게. 그럼 위에가 820 마이크로 2.5볼트라고 하면 돼요. 내압이 표기가 A로 돼 있다 그러면 A는 얼마인지를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나 적어 놨다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은 보통 솔리드 콘덴서를 많이 써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안에 이제 그 고체 전해질을, 폴리머라는 고체 전해질이 들어있는데, 폴리머 콘덴서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폴리머라는 얘기는 잘안 쓰고, 로우 ESR 콘덴서 또 내지는 솔리드 콘덴서를 많이 써요. 여기 고체 전해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명이 전해 콘덴서보다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로우 ESR 콘덴서다. 로우 ESR은 뭐냐면, 우리가 등가 회로를 그렸을 때 등가 직렬로 달라붙던 등렬 정 등가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항을 좀 최소화한 거예요. 전해 콘덴서는 ESR 값이 높습니다. 그죠? 저항이 높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열이 많이 날수 있다. 왜냐면 저항이라는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저항에다 전기를 걸었을 때는, 그죠? 우리 전열기도 저항 아닙니까? 열이 나죠. 주열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전해 콘덴서에서는 전해액을 끓게 하는 드라이브 현상, 그죠? 그래서 압력이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고체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좀 아무래도 그런 것 쪽으로 수명이 좀 길겠죠. 그렇다 고장은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등으로 아까 표시했죠. 탄탈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솔리드 콘덴서, 전해 콘덴서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 립스보드에도 이런 걸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사실은 원가 때문에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걸 써주면은, 하기야 수리하는 사람들은 또 수리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민생고에 또 많은 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뭐 설계한 사람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결정이니까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탄탈 콘덴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노트북 쪽에 많이 씁니다. 노트북 쪽에. 이게 왜냐면 노트북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열도 많이 나고, 또 노이즈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 특성과 열 특성이 무지무지하게 강해요. 이 탄탈륨이라는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분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이오들 때 띠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탄탈은 이 띠가 있는 쪽이 플러스예요. 이게 극성이. 어떤 건 친절하게도 여기다 플러스라고 표시하는 게 있지만 안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불량에서 갈 때는, 이게 띠가 마이너스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 탄탈도 전해 콘덴서예요. 여기가 플러스극이라는 얘기죠. 띠가 있는 게 플러스극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하면 되고, 이 표기명이 또 틀려요. 요 위가 226뭐 2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오차니까 따지지 말고 216만 보자고요. 226이라는 거 보통 탄탈은 요런 건 이제 마이크로라는 용량 그 단위로 쓰지만 이게 탄탈 콘덴사 이런 것들은 피코파랏이라는 그이 단위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읽냐면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6이 곱수예요. 0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22에다가 10을 6개 붙이는 거죠. 0을 6개. 그러면 1 마이크로는 10의 6승 피코패럿이니까 6개를 날리면 뭡니까? 얘가 22 마이크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외워야 돼요. 그죠? 이런 탄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칩 콘덴서라든가 이런 것은 피코파랏이라는 용량을 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200만 피코파랏. 이거 읽는 게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크로패럿으로 고쳐서 읽는 거죠. 자, 요거 읽는 것은 여러분들 기초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죠.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좀 하면 됩니다. 첫째, 둘째, 맨 끝에 자리가 0의 개수다. 그럼 요런 식으로 해서 피코파랏이니까, 그죠? 1 마이크로파랏은 10의 6승 피콧이니까, 그죠? 6개를 날리면 되겠죠? 그죠? 5개다 그러면 뭡니까? 요 앞에 소수점 하나 찍으면 되겠죠? 2.2 마이크로가 되겠죠? 그죠? 225라 그러면 0의 개수가 5개니까 앞에다 하나 찍으면 숫자를 하나 옮기면은, 그죠? 6개가 되겠죠? 2.2 마이크로가 되겠죠? 근데 요건 이제 사이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콘덴서 A 사이즈, B 사이즈, C 사이즈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건 얘기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 이것까지 뭐 외우면 머리가 아프겠죠. 요거 우리가 용량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항도 색디 저항일 때 괄발 준호 초파보의 흰 금은무 해가지고 빨리빨리 계산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요런 것들은 뭐 있으니까 읽으면 되고 요렇게 표기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6은 세 번째 숫자는 0의 개수다. 피코파랏이니까 1 마이크로는 10의 6승이다 생각해서 빨리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나오잖아. 22 마이크로, 그죠? 자, 요게 이제 탄탈 콘덴사 표기명이고요. 세라믹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치 EEK 이렇게 돼 있다고. 이 K는 이게 오차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죠? 요거 보면 EE잖아요. 그러면 요 뒤가 0의 개수라고 했죠? 22에다가 0두개 붙이니까 2200 피코파랏이잖아. 그러면은 1 마이크로는 10의 6승이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을 두개더 붙여주는 거 앞에다가. 그럼 0.002 마이크로가 된단 말이죠. 그죠? 1 마이크로는 10의 6승이니까 0의 개수라고 했잖아. 10의 6승. 그죠? 둘 넷이니까 옆에 0을 더, 두개더 붙여줘. 6개가 되죠? 점을 찍으면 뭐가 되겠어요? 0.002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되겠죠? 그죠? 쉽잖아.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마일러 콘덴서를 봅시다. 이거 지금 마일러 콘덴서 우리 리소드 1차단, 라인 필터 쪽에 많이 쓰죠. 요건 어디 있어요? 요 세라믹은. 그죠? 인버터 쪽에, 우리가 CCFL 커넥터가 꽂히는 그 앞단에 요게, 밸런시드 캐퍼시터라 해서 그 전류량을 조절해주는 요런 이제, 요런 그 세라믹 콘덴서 붙어 있죠. 요런 거 많이 보죠? 예. CKV야. 그죠? 내압이. 자.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보면 뭐 앞에 2G 437J라는 2G는 빼버리고 437이 고글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47에다가 0의 개수 3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47에 0의 개수 3개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자리잖아. 그럼 1 마이크론 10의 6승이니까 여기다 0을 하나 붙여주자고요. 그죠? 그럼 6개가 되잖아. 그러면 0.047 마이크로가 되겠죠. 빨리 계산이 되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또 모른다고 또이 뭐야 저기 뭡니까? 그 다기능 테스트 이 용량 잘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용량적인 것들은 측정이 잘안 돼요. 그죠? 이거를 재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스마트 트위저라는 그죠? 고가 장비 30만 원 이상짜리 돼야 이거 나온다고. 다른 건 테스터로도 안 나오고, 그죠? 캐패시터 메타로도 안 나오고, 여러분 가공이 다기능 테스터로도 이 측정 용량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마트 핀셋이라고 해가지고 한 4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그 되는 걸 살라고 그랬는데. 아, 뭐 빈곤해가지고 살 수가 없네요. 뭐 마음은 있는데, 예, 그런 건 이제 칩 콘덴서 재는 것도 참 편리해요. 그런 것들은 인덕터 값도 잴 수가 있고 인덕턴스 값도 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저가형 스마트 핀셋은 안 되죠, 그게. 그다음 우리가 이제 뭐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많이 쓰죠, 그죠? 칩 콘덴서 많이 쓰죠. 메인보드나 아니면은 저기 그래픽 카드나 뭐그 저기 뭡니까 노트북에 많이 쓰죠. 요런 것들은 표기명이 없어요, 그죠? 표기명이 없기 때문에 이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난다. 우리 지금 요거 많이 쓰는 게 어디 떴습니까?
모니터에 패널, 액정 쪽에 패널 보드 쪽에 많이 쓰죠, 요거. 요거. 이게 쇼트가 많이 돼요, 거기서. 이 쇼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VC 전압이 안 들어간다든가, VC 전압이 5V에서 3V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쇼트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갈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 요렇게 크기 있잖아, 크기 요거. 요거. 요 크기가 바로 뭐냐, 용량.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콘덴서에 걸어 있는 최대 전압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만한 크기를 여러분들이 구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구매는 안 하죠. 폐부대 떼어 쓰는데 이걸 좀 아무거나 막 갖다 끼더라고. 대충 맞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여러분 못 쓰라고 그랬어요.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죠.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버니어 캘리퍼스. 내경을 잴수 있는 거.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는 제가 드렸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가격도 비싸잖아요. 요거 지금 기억하고 있죠? 요거 내경 외경 재는 거, 그죠? 요거 요걸로 해서 칩이 뭐 세라믹 칩 컨덴서다 그러면 요렇게 재가지고 고게 몇 미리짜리인지 해가지고 고게 적어놨다가 그죠? 요 눈금 있잖아요. 눈금 읽어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교체하면 되겠죠, 그죠? 그때 요걸 쓰시라고. 뭐 눈대중이 아주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그냥 하겠지만은 요거 뭐 가격도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액정이 있어갖고 디지털 방식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가 장비는 잘 맞는데 저가 같은 경우는 잘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싼 거 사기 싫어서 요거 사가지고 이제 콘덴서, 전액 콘덴서도 똑같은 정전 용량이라도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죠. 사이즈가. 지름이 짧은 게 있고 긴게 있죠. 그때는 측정, 요걸 측정해서 주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키 높은 게 거의 많이 옵니다. 그때도 요걸 쓴단 말이죠. 쓸 때가, 요기 고를 때쓸 때가 많아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칩 콘덴서지만은 보통 우리가 MLCC라고 해요. 얘기하죠. 멀티 세라믹, 멀티 레이어 세라믹 콘덴서라 한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얘기하는데 보통 편한 말로 칩 콘덴서, 칩 콘덴서 하죠. 그죠? 요게 가로, 세로. 3216이다 그러면 가로가 3.2mm, 세로가 1.6mm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외울 수 없으니까 지금 말한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난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은 걸 쓰면 뭐 터져버리 타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여기 마킹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정전 용량 측정할 때는 조금 전에 스마트 펜스에 고가는 되는데 일반 저가라든가 캡펜스에서는 전혀 측정이 안 됩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그 결과를 예전에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아 측정이 안 됩니다, 이게. 뭐 어레이 콘덴서 요거는 지금 뭐 지금 우리가 모니터라든가 또 이런 노트북에 안 쓰고 메인보드 쪽에서는 좀 많이 쓰는 소재예요, 그죠? 똑같이 이런 그칩 콘덴서를 여러 개를 이렇게 그 패키지화 해놓은 겁니다. 이거 하나 둘셋네개 단자가 네개 나왔잖아요. 네 개의 콘덴서를 하나에 통합시켜 놓은 겁니다, 그죠? 근데 요건 잘안 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리에스터 필름 콘덴서 요거는 어디 들어가요? 립스보드 1차 축에 EMI 필터 쪽에 많이 들어가죠. 요것도 좀 나가는 편이죠. 예, 요게.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이게 하여튼 세 자리 있는 건 요게 그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수 곱수인데 0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2에다가 0의 개수 5개를 붙이면 뭡니까?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220만 피코파라신데 읽기가 좀 껄쩍지근하죠. 그러니까 1마이크론 12육승이다. 자, 6개를 날립시다. 2, 3, 6개는 날리면 뭐가 됐어요? 2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날리고 여기다 점을 찍으면 2점이 마이크로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보통 뭐 용량이 작은 거, 그렇게 큰걸 쓰진 않아요. 단지 내압은 좀 높겠죠, 이런 것들은. 그죠? 이게 305V, 310V. 예. 자, 이래서 이제 요렇게 있는 거를 여러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 전액 콘덴서 이제 가끔 그 컴퓨터 가게 수리 들어온 거 보면 못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요런 거, 이 전액 콘덴서 배부른 거 있죠. 이게 지금 요걸 방폭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십자나 Y자나 K자가 그어졌어요. 이거 왜 이렇게 거의 안전장치예요? 이걸 방폭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에 전액 있죠. 이 열을 받으면 전액이 끓는 현상이 나면서 이게 하나의 뭡니까? 그 압력이 생겨요. 가스가 발생되면 압력이 발생되면 이게 터집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안 막아놨으면 터지면서 이 전해액이 사람 눈에 들어가면 눈에 실명을 독극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장치라는 거죠. 여기에 금을 거가지고 이 알미늄 재질이지 않습니까? 터지면은 갈라지면서 전해액이 흐르든가 아니면 이게 부풀게끔 해놓은 게 일종의 안정장치인 방폭범이라고요. 요런 걸잘 찾아요, 여러분. 이런 걸잘 찾습니다. 잘 찾는데 이게 이거는 정상 용량인지를 정전 용량이 정상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게 멀쩡하면서도 아까 보여줬죠? 2200인데 1600여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것들도 눈속임하는 겉은 멀쩡하면서 속에 골병 드는 애들이 많단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3년 이상 된 제품은 전해 콘덴서 사용한 제품이라면 용량감퇴는 기본적으로 먹고 한다. 이렇게 배가 하나 불렀다면 전체를 다 갈아버려라. 그게 재코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은 거예요. 수리 연락해서 줬는데 6개월 만에 아 사장님 왜 이게 또 고장 났습니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면 여러분 뭐 말하겠어요? 아 그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기 합리화죠.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불렀 배가 불러 정전 용량 감퇴된 전해권에 있으면은 다 갈아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근데 이건 잘 발견하는데 이런 거하고 이런 건이 콘덴서가 말이죠. 위에는 정상이지만 이 밑둥 있죠, 이게. 이 고무 재질 있죠? 이게 밑으로 내려앉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솔리드 콘덴서. 걔는 고체 전이 방폭변이 없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빠져버려요. 이 발견을 잘 못 하시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콘덴서를 볼 때는, 이제 밑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서, 이게, 콘덴서가 약간 기울어졌다 그러면 밑에 좀 보시라고. 그럼 빠킹이 내려와 있어. 이건 정전 용량 감퇴가 된 거예요. 이 전해 콘덴서 얘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얘도 밑이 이렇게 빠집니다. 얘는 솔리드 콘덴서거든요. 로우 ESR 콘덴서인데 얘도 불량이 안 난다는 건 아니야. 얘보다 수명이 길다는 얘기죠. 이 밑이 이렇게 빠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교체를 하라. 그래서 콘덴서 부분을 한번 더 집어넣어서 한번 여러분들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자, 저렇게 이제 용량 감퇴가 되거나 그 밑이 빠졌다 그러면은 우리 오실로스코프로 딱 재면은 뭡니까? 리플이 나와요. 리플이 이렇게. 요거는 직류 성분이에요, 요 부분은. 그죠?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요게 리플.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교류 성분이 이게 나온다면 이게 노이즈로 작동을 합니다. 이 노이즈가 들어가면 전자 소자들은 오동작을 해요. 또 앰프라고 한다면 앰프에서는 이런 것이 교류음, 우웅 하는 교류음으로다 발생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귀에 거슬리죠. 그죠? 어떤 여러분들한테 연설을 하고 있는데 우웅 하면서 난다면 그 청취자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나왔는데 이제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로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리프를 이게 찾기가 용량이 큰 거는 좀 한데 작은 것들은 그래요. 근데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는 이런 게잘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데 좀 그렇습니다. 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자, 이제 1차 분석회 하고 이제 우리가 이거 뜯어서 그죠? 유관 검사를 했어요. 2차 측에 이제 콘덴서가 부푼 걸 확인했습니다. 먼저 콘덴서 부푼 것부터 갈아놓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론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입소 상세 점검 및 수리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좋은 콘텐츠 제작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요. 많이 시청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